오늘은 종합격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이건 뭐 잘못 말하면 그냥 가. 다 나간다. 또 다 나가지. 자, 안녕하세요. 감성복싱 이경영 관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격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선생님 혹시 UFC라고 종합격투기 혹시 아시나요? 알지. 아, 알고 계세요? 그럼. 혹시 시청도 하시나요? 그럼. 어?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보실 때? 보면은 발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거진 보면은 손에서 끝나잖아. 맞습니다. 요즘 UFC에서도 이 가장 타격에 원초적인 복싱에 대해서 복싱 트레이너들을 전문적으로 섭외를 하고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종합격투기와 복싱이 콜라보를 해서 이제 뭐 메이웨더와 아니면 뭐 맥그리거의 싸움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벤트 매치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성하는 관계인데 복싱에 관심을 갖고 보는 선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스포츠든 어떤 격투기든 주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거는 복싱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차이는 별거 없다고 보면 되죠. 단 하나, 거리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발을 쓸 수가 있고 권투는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감에 따라서 타격 연습을 많이 하면 되죠. 붙으면 진짜 많이 될 거예요 아마.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싱 타격을 정말 디테일하게 배우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최중량급 세계 챔피언 우리 박종원 선생님께 한번 어떤 부분에 노하우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종합격투기 선수들도 지금 저희 채널과 이 컨텐츠를 되게 구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통할 것이다. UFC든 종합격투기든 어디서든 통할 것이다. 혹시 추천해 주시는 기술이 하나 있으신가요? 내가 보기에는 네프트 훅이 제일 잘 통할 것 같아. 아무래도 나이트 훅은 거리감이 너무 멀어가는 거고 네네. 네프트 훅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면서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중심만 안 흐트러지고 연타를 칠 수가 있다고. 네네. 그럼 이제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가 레프트 훅과 라이트 훅은 종합격투기에서 통할 것이다. 이 기술을 연마를 해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한 번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로 해서 통해서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 제일 중요한 거. 내 항상 중심이라 하잖아. 네, 맞습니다. 자, 쓰러진다. 저 하나님 맞을 수 있어. 네. 이거 뭐 잘못 맞으면 그냥 가.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야, 이거를. 똑같은 네. 몸에서 그냥 틀어주는 거야, 그냥. 지금 이게 때릴 수 있는 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중심이라 하잖아. 자기 몸의 중심이 이게 잘 돼야 된다잖아. 네네.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조금씩. 상대방 주먹을 보고 피하고. 네. 자. 이렇게 피하는 거야.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칠 수 있고, 바로 빠져서 그냥 내부속도 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동작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주먹이 내가 뺄 수 있는 주먹을 만들어놔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제가 만약에 훅을 치잖아요. 훅을 치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훅이 나가면 힘이 안 실리잖아요. 근데 이 주먹 끝에 모든 나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상대방한테 타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각을 잡으라는 말씀이죠. 쉽게 설명해서 주먹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치면 힘이 안 실리잖아요. 각을 잡고 때려라. 이 말이잖아요. 당연하지. 체중. 예,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중심을 흐트리지 마라. 중심만 잡히면은 네네. 파워는 예를 들어 손을 빼서 후두르는 것보다 네네. 여기서 한 5cm, 10cm 주먹이 파워가 더 센 거야. 맞습니다. 왜 세느냐? 상대방을 이용을 한다 이잖아. 네, 힘을.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때린 게 아니고 네. 상대방이 예를 스트레이트 나온다. 네. 이걸 피하고 들어가면서 내가 때리는 거야. 네네. 지금 때리면 이거 안 떨어져. 네, 예를 들어서 네네. 들어가는 순간에 때려야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럼 순발력 연습이 엄청 필요하겠다. 순발력과 중심이라 하잖아. 어. 내가 예를 한 대를 맞아. 이거 맞았네? 그러면 두 번 다 안 맞는다 이 말이야. 네. 왜 한 번은 맞을 수가 있어. 상대방 손이 길게 나오냐 짧게 나오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두 번 세 번 맞으면 내가 격패를 당하는 거지. 맞습니다. 이거 안 맞아야 된다 이 말이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레프트 훅을 칠 때 각을 잡는 게 맞는데
어떤 타이밍에 레프트훅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거리감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만약에 주먹이 나오는 타이밍 있죠. 이게 주먹이 나오고 빼지는 타이밍이에요. 나오는 타이밍에 그대로 숙여서 바로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선생님께서는 시합하실 때 보면요, 지금 이제 움직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상대방을 때릴 때 상대방 몸 안쪽까지 들어가서 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 상대방 잽이 나오면 네. 레프트훅으로 뗀다 쳐. 네. 그냥 여기서 가만히 그냥 이렇게 때린 것 같고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다음 동작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야. 아. 무슨 말이야? 네네네. 그냥 가만히 때리면은 이것만 네. 때리시지만은. 네. 자, 내가 이거를 들어서 자 이렇게 때렸어. 에이, 그러면 들어왔어. 바로 그럼 여기서 이것도 다 나간다. 아, 또 다 나가진다 이 말이야. 다 나간다. 아, 또 다 나가진다 이 말이야. 다 나간다. 또 다 나가진다. 다음 동작으로 다 이어진다 이 말이야. 보이지? 야, 뭐지? 내가 해주다는데 무슨? 야, 또 아픈 척해. 아, 근데 이게 어떤 각도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와지잖아요. 근데 훅도 많은 분명히 각도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혹시 타격법에 대한 팁을 알려주신 뭐 감아서 쳐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연습을 해라 훅을. 치는 거 예를 들어서 잽이 나와. 네. 원래는 정답이 이거야 이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네. 이걸 감아야 돼 원래가 이게. 감아야 된다고요? 이 팔하고 이렇게. 이게 정답이야. 네. 근데 시합을 하다 보면은 그걸 언제 감아줘. 네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턱을 뗀다 치지만은 똑같은 동작에서 그냥 여기 치고 들어간단 말이야 또. 아... 배를 치고 들어가느냐 우회를 치느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방한테 읽히면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동작에서 이렇게 레프트로 하냐. 네. 이렇게 그냥 똑같은 동작에서 레프트 나이트가 다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 읽히잖아. 네. 이제 레프트이야. 이거는 나이트로 때려보자 같이. 아... 똑같은 읽히잖아. 네. 이제 레프트이야. 이거는 나이트로 때려보자 같이. 아... 똑같은. 어느 각도에서도 이질감이 있으면 안 되네요, 주먹이. 당연하지.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보잖아. 그럼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뭐라 그래. 근데 시합 때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해야 된다, 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훅이라는 게 동물들도 배우지도 않아도 훅을 쓰잖아요. 싸울 때 보면 호랑이를 가다라. 훅을 쓰잖아요. 싸울 때 보면 호랑이를 가다라. 그래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배우지 않아도 훅을 쓰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합 때는 이렇게 하지만 연습할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포인트를 잡을까? 사람들이 주먹을 다 이렇게 크게 치려고 했잖아 훅 치면은 네. 절대 아니야 크게 치지 마라 자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톡 그냥 머리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하고 같이 이 손이 안 벗어나게 머리가 거기 있다 해서 내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뗄락 채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앞으로 왜 그러냐 상대방이 들어와 네 들어오니까 다 맞게 돼 있어 네 그리고 시합 때 되면 손이 다 커져. 이렇게 짧게 연습을 해도 주먹이 다 커진다 이 말이야 시합 때는. 아 선생님 그러면 혹시나 종합뛰기 선수들 중에서도 타격을 정말 배우고 싶은 선수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 선수들한테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라라고 한 마디만 딱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그만큼 연습들을 다 하기 때문에 나는 제일 중요한 리듬을 타라는 얘기야. 리듬이요? 중심. 자기 중심. 리듬과 중심. 그것이 갖춰지면은 네. 타격은 다 나오니까 어디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타격에는 또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지 사실. 당연히지. 리듬과 중심을 잡아놓으면 덜 맞아. 리듬과 중심. 내가 보고 피하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주먹이 셌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상대방을 보고 내가 때리기 때문에 네네. 상대방 주먹을 흘리는 거야. 흘리는 거. 그럼 내 주먹을 때리는 거고 맞습니다. 맞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내 주먹이 더 세다 이 말이야. 박종원 선생님께서는. 누구나 알려줄 수 있는 잽, 스트레이트, 훅, 어퍼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주먹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고 그 타이밍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리듬을 깨고 나의 리듬을 잡고 어떤 상황에도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 주먹은 잘 젖어 나갈 겁니다. 어차피 배우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궁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연습을 하면 내 본인이 자신감을 가져 자동으로 내가 자신감을 가져라 하기 전에 네네. 자신감은 본인이야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야 연습량에서 자신감이 나온다 오늘 선생님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듣고요 UFC 선수들 종합기 선수들께서도 타격이 더 타격을 발전해서 대한민국을 강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난 거냐? 아, 이거 하나 끝나고 하나만 딱 더하면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